성경 속에는 믿음이 대단히 훌륭한 아버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런데 자녀 농사를 잘못 지었던, 대단히 소홀히 했던, 자녀 교육에 실패해버린 많은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내 자녀가 볼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의 아버지일까요? 돈만 벌어다주는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공부 열심히 시켜서 출세시키는 아버지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조명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건대 여러분 가정은 가장 행복한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부부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부 사이에서는 가인이라는 아들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담 하와에게는 성경 말씀 보게 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아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었던 이 뱀은 누구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뱀은 사단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사단 마귀의 말이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지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몸을 통해서 가인도 태어났고 아벨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가인이 동생 아우 아벨을 죽였을 때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한 영적 존재가 있었는데 악한 영이 있었습니다. 그자가 바로 사단 마귀였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왜 가인에게 접근했습니까? 최초로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통해서 가인은 이 사단 마귀에 잡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부터 죄가 내려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에게 접근했던 마귀는 아들 가인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이 가정은 불행한 가정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성경을 좀 더 옮겨가면 노아라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대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녀 교육에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방주 사건 이후에 일어난 바로 사건이, 노아가 술을 좋아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그는 주백이, 어떤 주백을 갖고 있었냐면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하체를 다 드러내고 대낮에 이 사람이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이란 이 아들이 아버지가 추태를 보이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나가서 형들에게 흉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던 노아 아버지는 함의 아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손자인 가난을 향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가난은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사실은 성경에만 예언된 이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함은 바로 흑인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흑인들이 역사 속에 불행히도 비극적인 한 사건은 전부 가는 데마다 노예가 되어서 남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모습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함이 죄를 짓습니까? 그리고 왜 노아가 저주를 했습니까? 죄의 시작은 노아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노아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추태를 부리지 않았을 것이고 함이 아버지의 흉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손자를 저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가정은 철저하게 실패해버린 가정입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추적을 하겠습니다. 이젠 또 롯이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를 찾아갔냐면 창세기 1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소돔을 좋아합니다. 소돔을 바라보았더니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이 소돔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해버린 잿더미를 만들어버린 불타는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은 그곳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도 까맣게 타버린 그 잿더미만 남아있는, 돌까지도 새까맣게 타버린 그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자리가 소돔이 있던 자리라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그곳을 찾아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당시 그곳은 대단한 성적인 문란이 심했던 곳입니다. 성적 타락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음주문화가, 술문화가 대단히 타락을 했습니다. 음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술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좋아해서 갔던 그는 나중에 소돔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유황불을 내리실 때에 천사들이 이어서 이 롯의 가정은 구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따라 나오면서 소돔성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을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돔성을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이 소돔이 어디입니까? 세상 죄악의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받고 이제는 교회로 나왔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세상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아버지,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교회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롯과 같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겨우 살아남은 롯 아버지와 두 딸이 굴속에 들어왔습니다. 굴속에 황급하게 경황 없이 도망쳐온 그들은 굴속에 들어왔을 때에 이 두 딸이 들고 있는 것은 금이 아니라 어떤 옷가지가 아닌 술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두 딸은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술을 챙겨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불행한 사건은 이 두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술을 마시우게 해서 우리가 자녀를 갖자 해서 번갈아가면서 큰 딸, 둘째 딸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모르는 사이에 술이 잔뜩 취하게 만들어서 동침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에 암몬과 모압은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이 딸들이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왜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 되어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롯이란 아버지가, 롯이란 남편이 소돔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곳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이 딸들은 그러한 타락 문화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가정의 아버지이며 교회에서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이러한 사랑한 아버지, 이 분들이 세상 가운데 자꾸 가면 결국 그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세상 타락한 문화를 배우게 되고 결국은 롯의 두 딸 같은 이러한 비극적인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통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내려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봅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6장 16절에 그의 나이 86세가 되었을 때 본처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후처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에 성경은 창세기 2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후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본처인 아들 이삭을 핍박을 합니다. 희롱을 합니다. 싸움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가슴 아픈 찢어지는 이 아픔을 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핏줄입니다. 그런데 쫓아내야 합니다. 후처도 쫓아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거쳐지지 않는 지역이 됩니까? 중동입니다. 저 중동에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가장 무서운 회교도 이슬람교의 조주인 마호메트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수천 년 흐른 지금도 전쟁이 지금 거쳐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스마엘 후손과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의 싸움입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추에 한을 남겨버리는 후처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중동 전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담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이삭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결혼했던 이제 이 리브가 아내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에 남편 되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 성경은 자세하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그 이하의 자세하게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태중에 두 아들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 구별된 사람이 누구냐면 큰 아들은 에서였고 둘째 아들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크게 들어서시려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직접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말씀을 직접 받았던 이 사람은 하나님 뜻은 분명히 야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창세기 27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를 불러다가 하는 말이 너는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데 에서를 이 사람은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이 이삭이 왜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기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 채우기 위하여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권이 없는데도 그를 축복을 하려는 하는 이 모습은 우리의 정욕적인 아버지의 자녀된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재능이 있습니다. 탁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아버지의 정욕, 그 어머니의 정욕, 어머니의 욕심,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을 무조건 몰아서 어디 갑니까? 무조건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무조건 법관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전부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정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각자에게 아이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를 발견해서 이 아이들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서실 수 있도록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 방법으로 이 아이를 기르는 것은 마치 이삭 아버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관계를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말하면 베델이 있어야 한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생활을 네가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20년 세월 지나고 난 뒤 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짐승을 위한 우리간을 지었다 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거기다 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숲곳은 세상입니다. 교회 이스라엘 사람이 세상 밖에 나가서 거기다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간 짐승집은 지어줍니다. 거기서 정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3장 17절 숲곳 사건이 바로 있고 난 후에 성경은 이어서 창세기 34장 1절을 보게 되면 바로 외동딸 디나가 눈에 넣어봐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하는 딸이 이방인한테 대낮에 급탈을 당하고 시몬 레위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됩니다. 여기서 야곱은 우리가 최소한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야곱 때로부터 계산한다면 할아버지 때부터 따진다면 3대째 믿음 집안입니다. 여기 야곱의 자식들까지 하면 4대째입니다. 갑자기 자신에게 이 불행이 찾아왔을 때 왜 내 자녀들한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변할 때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겠습니까? 너 베델에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런데 네가 숲곳 가는 것은 네가 선택해서 갔잖아. 내가 언제 숲곳 가라 그래서 네가 숲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너 자녀가 이렇게 불행할 일 당할 일이 없어. 우리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다면 이 자녀들이 그런 불행이 오지 않을 텐데 세상 숲곳이란 것을 좋아하는 야곱 아버지 때문에 결국은 내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면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아버지, 가정의 남편 되시고 자녀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가정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은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되지 마십시오. 어차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예배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자식이 복이 오는데 하나님 축복을 하는데 나는 형식적인 이 예배주의자가 되어서 교회만 앉았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은 결코 내게 하나님 축복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 계속해서 일련의 이 사건들은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교훈이며 내 가정에 하나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생활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 아버지 때문에 가족이 몰살당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버리는 이런 가정들이 또한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 시대에 모세 종을 대적했던 고라, 다단, 온이라는 세 사람이 250명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합세를 해서 주의 종을 대적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는 대적하는 그 순간에 땅이 갈라지면서 모세를 주의 종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땅으로 꺼져 들어갔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족들과 재물들이 다 땅으로 꺼져 들어갔다 했습니다. 고라, 다단, 온이라는 아버지 때문에 그 자식들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그리고 재물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땅이 갈라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빌딩을 몇백 층을 지어도 땅이 갈라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땅에 나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영적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따라서 내 자녀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건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나답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그 속에 넣은 것이더라. 하나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이 있는 이것을 오늘 궤를 옮기고 있는데 이 우사가 소를 앞에서 끌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 왔는데 소가 갑자기 흥분해서 뛸 때에 하나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이것을 붙들었습니다. 붙들었더니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지금 우사는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나타난 걸 보면 하나님 일한 것밖에 없어요. 충성 다 했습니다. 그 사막지대에서 법궤를 옮기는 것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비릿땀이 흘러내립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일을 했는데 얻어맞아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궤를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야 될 궤를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사소한 일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왜 짐승한테 끌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메고 가야 할 일을.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아버지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사와 아요의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20년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전부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우사 아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나답 아버지는 20년 동안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법궤 옮기는 법조차도 몰라요. 아주 기초적인 것도 모릅니다. 우사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아버지 전혀 영적인 일에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아들, 자녀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녀들한테 영적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다 보니까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은 결국 우사가 불행한 일을 당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진 고문 당하시고 온갖 채찍 다 맞으시고 몸무만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아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부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는 자녀들 그대로 내버려두면 세상의 온갖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아이들 하나님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특별히 나 사랑한 딸들을 하나님이 가장 이 시대에 쓰시기 가장 귀한 훌륭한 인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지켜주세요. 울면서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가시채를 머리에 서신 주님은 운명하신 그 시간까지 피가 흘러내리다 보니까 이게 피가 정말 말라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범벅처럼 흘러내리던 이 피는 눈가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손과 발에 전부 못으로 찔리신 주님은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이제는 이 정신이 아득하게 자꾸 나갔다 들어갔다는 그런 순간에 십자가 밑을 내려다 보시니까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이 땅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9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그곳에 서 있는데 옆에 성경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한 제자가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제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운조차 말할 수 있는 이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서 희끄무하게 보이는 피로 범벅이 되어버린 그 눈을 간신히 뜨고 모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랑한 제자에게 번갈아가면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28절에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란 말은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한 사람은 아들로 맞아 달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이 사랑한 제자를 가르쳐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나는 지금 십자가에서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없더라도 이 제자를 아들로 생각하시고 맞아주세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27절에 이 사랑한 제자, 그런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보라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자 삼아주었습니다. 서로 아들과 어머니로 맺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마지막 이 땅에 숨겨두시기 전에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그 마리아를 누가 돌봐주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낳은 후에 내 아들을 두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 제자 이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이런 동일 이름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누가 있었냐면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아들들이 그렇게 많고 딸들이 있는데도 마리아를 누가 돌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구주시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철저하게 주님을 섬겼고 사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 딸들은 같은 집안에서 같이 자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돌봐줄 아들들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마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이 누굽니까? 감독은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 가정에 소위 내 자녀에게 내가 그래도 가장이고 그렇다면 지도자입니다. 사회 지도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라.
악한 일 생각 갖지 마세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선한 겁니다. 봉사는 선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우선 가정이 만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 중심에 서 있으면 가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존경받은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내용 가운데 감독이 되기 원하는 자들은 지도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책망당할 일이 없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두 번째가 구타하지 않으며 주먹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폭력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하며 이 관용이 뭡니까? 항상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모든 단정함으로 자녀들을 복종케 하는 자라야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단정함,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볼 때 아버지 책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아버지가 단정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스스로 복종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네가 네 자녀도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가정의 축복을 만들어 나가시는 기적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